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1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구름이 많다가 밤에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850헥토파스칼 기온 예상도를 보시면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 사이에 복사 냉각에 의해 강원 산간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21시 해상풍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은 동해 전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